반갑습니다. 허브경제 TV입니다. 기아고요. 오늘 기아는 0.8%, 뭐 이렇게 큰 양봉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 윗꼬리도 괜찮게 나와줬고요. 그리고 막아줘야 되는 가격을 정석적으로 좀 막아줬죠. 시장 분위기는 약세장의 흐름이었습니다. 물론 뭐 코스피가 빨간불로 마감이 됐지만 3전에 그 버티기 영향이 대부분이었고, 뭐 코스피 쪽으로 들어간 자금들도 3전을 중심으로 좀 들어간 부분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양시장이 좀 밀리는 그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만들어졌다. 그치만 기아, 현대차, 그 다음에 현대 그룹주들, 그리고 현대 기아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는 자동차 뭐 부품 관련주들,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최근에 뭐 SL이나 뭐 화신도, 오늘 뭐 현대 모비스나 뭐 현대 글로비스나 이런 종목들 보면 다 자동차 쪽에 연관이 있는 종목들이 변동폭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게 현대차도 윗꼬리가 나와줬죠. 뭐 가격 라인이야 뭐 살짝 밀리긴 했지만 이런 것들을 가볍게 보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보면 자동차 부품주 쪽들이 흐름이 다 좋죠. 이제 또 실적 시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번에 앞구간에 이제 이때가 실적 발표할 때였거든요. 또 금방이에요. 6월 중순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가 이제 거의 한달 앞으로 다가온 시점이죠. 한 달, 두 달, 뭐 종목에 따라서 뭐한 달, 두달 정도 남아 있는데 결국 지금 화장품주들이 움직이는 것도 실적을 기반으로 가는 거고, 또 1분기 때, 뭐, 변압기나 이런 종목들이 실적 이슈를 붙여가지고 움직였던 거고, 지금 우상향의 흐름, 뭐, 지수에 크게 그 연관을, 구애를 받지 않고 본인의 흐름을 만들어가고 있는 게 기아 현대차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과 같이 시장의 수급이 좀 불균형이 심해요. 몰리는 대로만 몰리고, 다른 쪽은 빠져나오고, 뭐 엔비디아가 올라도 반도체가 다 같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오늘 같은 날은 또 삼전만 올라가고, 하이닉스 내려가고, 뭐 한미반도체, 뭐 이스페타시스, 뭐 이런 종목들 또 각자 각자 움직임. 누구는 음봉, 누구는 양봉. 이게 작년이랑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나마 지금 그룹 지어가지고 움직임을 가져가는 게, 뭐 현대 기아랑 자동차 애들, 그 다음에 화장품 애들, 이 정도입니다. 나머지 애들 움직인 건다 테마죠. 뭐 케이푸드, 아이스크림. 그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한다?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테마 쪽의 주도군과 수급주 쪽의 주도군은 명확하게 그 포지션이 달라요. 지금 현대기아는 다른 애들은 막뭐 휘청휘청 하고 주가도 중간에 오늘 2차전지가 음봉이 또 굉장히 크게 크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2차전지 애들이 좀 밀리는 흐름은 오히려 현대기아한테는 도움이 됩니다. 얘네들이 지수 내리는 거 어쨌든 간에 또 지수 커버. 그게 이제 기아의 강점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삼전이 뭐 호재가 있어가지고 올랐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이닉스가 뭐 악재가 있어가지고 빠졌느냐? 그것도 아니죠. 지금은 외국인들이 그냥, 본인들 마음대로 갖고 놀고 주락펴락하는 그런 시장 턴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아 같이 여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코스피를 끌어올리기도 하고 지수 방어를 하기도 하고. 네, 요런 역할의 종목들이 몇 없습니다. 지금 좀 편하게 볼수 있는 구간이고, 굳이 지금 뭐 기아를 판다라고 해봤자 엄청 매력적으로 보이는 업종이나 뭐 종목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명확하게 막 시장을 강하게 주도한다 이런 애들이 대부분 다 지금 테마 쪽에 그런 종목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저는 기아는 계속적으로 똑같이 전고점 영역 바라보고 13만 원 보고 홀딩하시면 된다라고 좀 코멘트를 드리고 싶고, 오늘 기관 쪽에 매도가 조금 나오긴 했지만 결국 외국인의 종목이라는 거. 딱히 기관 쪽의 매도가 외국인의 매수량을 막 진짜 2배 정도만 넘어가거나 1.5배 정도 넘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큰 영향을 받진 않아요. 어제는 선물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패턴이 찍혀 있는 거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매수를 쭉 집어 넣을 때는 기아의 주가는 약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거의 풀로 한달 내리 들어오고 있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한달 정도만 지나면 또 실적 시즌으로 들어가는 그 초입이라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고려를 해야 될것 같아요. 화장품주들도 아마 2분기 실적까지 랠리를 좀 이어가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기 때문에
지금 1분기 실적도 좋고 2분기 실적도 좋은 이런 애들이 알게 모르게 중대형 주 중에서는 대부분 주도 그룹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게 개별주다라고 해도. 그래서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막아주면은 괜찮은 가격 아래쪽으로 막아줬죠. 그리고 추세도 쭉 유지가 되고 지금 위로 시도를 보통 대부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주가를 살짝 아래로 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 시가 강세가 나와주면 더 좋게 하겠지만 위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뭐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아래쪽보다는 위쪽을 보고 저점도 올리고 고점도 어쨌든 간에 올리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다시 한번 또 트라이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정도로 좀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무료 종목 신청 기아 남겨주시면 됩니다. 지금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자동차 그룹주들의 흐름이 좋아요. 이럴 때는 뭐 기아가 좀 느리긴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고 좀 차분하게 기다리면서 신규 매매 적극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조정 시에 어떤 분할 매수 관점이 조금 더 유효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에요. 저는 월요일 날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